에르메스 2008 히말라야 버킨백 EPA는 연합뉴스, 런던는 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는 프랑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악어 가죽 버킨백 중고 제품. 22일 현지 시간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16만 2,500 파운드, 하나 약 2억 3,400만 원에 낙찰됐다고 영국 공영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유럽 경매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가방이자 지난해 홍콩에서 25만 3,700 파운드, 약 3억 6,600만 원에 팔린 버킨백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이다. 크리스티 경매 관계자는 이 제품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팔린 제품은 2008 히말라야 버킨으로 18캐럿짜리 백금 다이아몬드가 자물쇠에 박혀있다. 10년 된 이 제품의 정가는 10만 15만 파운드, 약 1억 4,400만 2억 1,600만 원이다. 외관상 아무런 명백한 흠이 발견되지 않은 30cm 너비의 이 제품은 오리지널 버킨 핸드백보다 작다. 눈으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색깔과 유사한 나일 악어 가죽을 사용해 히말라야 버킨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푸른 색상의 2006년 버킨백은 같은 경매장에서 10만 파운드, 1억 4,400만 원에 팔렸다. 히말라야 버킨은 킴 카다시안, 빅토리아 베컴, 셀린 디옹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소유한 가방으로 유명하다. 일반 버킨백 가격은 7,000파운드, 약 1,0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인 버킨백은 영국의 여배우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따서 1981년에 만들어졌다. 에르메스 최고 경영자, CEO가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버킨에게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줄 테니 이름을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버킨은 이를 수락했다. pdhis99@uinaco.kr 2018년 6월 13일 18시 40분 송고.